같이 놉시다. 어수가에 무쇠한 마음 잠을 지며 널 떠오르는 어디로 떠나기에 외로운 서성 뭐라고 정하려나 알아보고 너인다 날 저기 어수가에 무쇠한 마음 다정하게 널 떠나기를 한도 시간이 뒤에 눈을 지으며 어두운 마음을 아는가 알아보고 울고있나 기왕에 앵콜 하는 거, 아까는 계속 노래만 쭉 불렀잖아. 이제는 깽가리를 치면서 놉시다. 이런 데는 좀 푸닥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좋은 날, 이 잔칫날에. 그러지요? 쇳소리가 나야 된다,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신나게 한 번 더 갈 테니까 흔드실 분 흔드시죠. 이런 잔칫날 흔들어야지.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춥잖아요. 우리 앉아 계시는 분도 박수 열심히 치면서, 아이고, 뭐 이런 거야. 어이구야. 아이고, 왜 해피? 아니 밖에는 바그다릴 것 같고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시고 대박나세요 그러면은 예 아이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나 이런 아본 악수까지 그래도 이 나빠땡이가 이뻐서 그런가 맨 시커먼 남자들만 겁나 대거지로 몰려오는 것 같아 예 왜요 왜 눈보고 그래요 이런 거를 이따가 나오시오. 혹시 몰라. 또 이쁘장하게 생긴 우리 이모야가 하나 줄란지. 이거는 내 거네. 내가 몸을 팔아서 받은 기여.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이쁘다고 준 거를 우리 MC 삼촌 주면 큰일 내, 안 돼. 그러면 12줄을 한 번 더 갑시다. 근데 대신에 좋은 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둥기둥기 둥기다 먼저 선창을 합니다.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둥기둥기 둥기다 같이 한번 해주셔야 돼요. 알았지요? 자, 그럼 12줄 갑시다. 이 깡통 좀 갖다 줘. 깡통 좀.
마시 정도는 하지 굶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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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 살아 뭐니 새끼야 역시 생방송이 이런 것이 재미네 세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내가 이렇게 구답판 해드릴게. 구답판을 하는데 이걸 한번 찍어 봐야 될 거 아니여. 이 좋은 잔 친달래. 나는 왜 이거 안 끄집어줘. 이거 내가 다 해야 돼. 그래. 내 보디가드네. 괜히 나한테 와갖고 끄덕대다가 이 사람한테 뒤져요. 그러니까.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. 어쩌 이따 채. 언능언능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뒤에 눈이 또 기다리기 있으니까 언능언능 해야 돼. 이것이 뭔지 아세요? 모르죠? 이게 저기 원래 저기 신내림 하시는 저 무당분들이 치시는 그런 악기래요. 신내림 할 때 쓰는 악기인데 저희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악기로 쓰고 있어요. 한번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. 네.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? 역시 이런 쇳소리가 나야 진짜 다친 날 같잖아요. 대신에 이걸 치면서 뭐를 하느냐. 제가 참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. 여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왜 이 단어를 좋아하느냐. 그 한자 풀이를 해봤더니 그냥
슬프거나 힘들어도 그냥 마음속에 두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라는 그런 뜻이래요. 여러분들 또 올해 또 힘들었잖아요. 나라가 참 힘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힘들고 슬플 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지요? 자, 그만 여여 한번 가봅시다. 가지야! 한번 더 흔드시죠. 난 구슬하려니까. 아차! 분악거를 해드려야 그래도 분위기가 한껏 살아오르네요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곡 더 합니다. 이제는 또 요즘에 또 트렌드 아닌 트렌드 장구 치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. 대신에 제가 뭔 노래를 하느냐, 요즘에 또 이게 뭐냐, 여여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폼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폼나게 살 거예요 한번 합시다. 그러니까 그 누가 누가 믿어
서로 사인해야 할 거야. 가로와 가로와 다 내가 해줄 거야. 가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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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많이 해도 가로와 우리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. 그 누가 가진 법에도 그 서울 친구 살게